뭘 해야 되는지 그냥 설명하면, 예, 알겠어요. 이러면서 뭐. 그러더니 다음번에 보면 엉뚱한 짓을 하고 그래요. 내가 분명히, 쓰기 숙제자, 예. 너 오늘 C에 4 하고 있지. 그럼 클래스 카드 다음 시간에 오기 전까지 C에 4 복습하겠지. 복습하면서 네가 거기에 쓰기 어렵겠다 싶은 거 연습하라 그랬지. 자신 있어질 때까지. 그 다음에 그거 엄마한테 사인 받고 들고 오라고 했지. 아닌가요? 근데 왜안 들고 왔을까요? 자, 그 다음에 너 지금 쓰기 시험지 내가 받았는데 아예 손도 안댄게 있어. 왜? 아예 손도 안 댔어요. 이게 시험 칠때 제일 안 좋은 거죠. 아예 손도 안 대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아, 그냥 빠른 폭입니까? 아, 나는 어차피 이거 못해, 이겁니까? 난 어차피 이거 못해입니까? 뭐라도 써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태도의 문제, 태도의 문제. 아, 나 이거 그냥 몰라. 에이, 틀리지 뭐. 이렇게 했나요? 공부할 때? 와, 이거 어떻게 써? 에이, 틀려. 에이, 하기도 싫어. 도전도 안 해, 뭐, 연습도 안 해볼 거야. 뭐 이런 건가요? 어땠나요? 연습하면서 어땠어요? 준호의 태도는 어땠던 것 같아? 내가 이거 모르니까. 이거 할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해야 되겠다. 해보자. 이거예요. 와, 이거 씨, 내가 이거 뭐 어떻게 해. 왜 몰라 몰라. 하, 그렇습니까? 자네 직업이 뭡니까? 직업이 뭐예요? 학생 아니에요? 자, 생일 축하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Happy birthday. 그럼 내가 당연히 birthday 어떻게 쓰는지 물어보죠, 내가. 어떻게 써요? 예, 근데 시험지에는 왜 이렇게 썼어요? 지금 시험 치고 나서 다시 본 겁니까? 지금 C에 4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패드는 C에 4 틀어놓고 이거 보면서 연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오케이. 쓸수 있게 된거 축하드립니다. 진작 해오죠. 자, 그랬더니, Thank you, mom. Thank you, mom. Thank 어떻게 써요? Thank you. 예. NG. 자, NG는 무슨 소리 해줘? 응 아니에요? 응? 그러면 이건 땡인데, 땡. 땡. 응크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응크. 응크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크. Thank you, mom. Thank you. 빨리 하면 thank you. Thank you. 오케이. 그래서 생일 축하한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선물을 주면서 하는 표현이죠. 지금 This is for you. 하는 거 이거 몇 학년 때 교과서에서 혹시 배우지 않았나요? 3학년 때 배웠던 거고, 준호는 지금 몇 학년? 그렇죠? 빨리 따라 잡아야 되겠지? 근데 이렇게 공부해왔고 되겠어요? This is for you. 자, this는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얘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이 동사 뜻은 몇 가지가 있다? 있다. 자, 무슨 뜻이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 결정이 되는데, for는 뭔 뜻이에요? 그럼 for you는 뭐예요? 너를 위해. 그럼 얘가 이건 너를 위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선물 주면서 하는 표현인데 Thank you, Dad. 그러면 선물 준 사람이 누구라 누구였단 말이고 아빠. 아빠였단 말이고 아빠가 뭐라고 하면서 선물 줬어요? 그렇죠. This is for you. 됐습니까? This is for you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면서 쓸 수 있는 표현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Thank you. Thank you. 오케이. 그랬더니 어이구야 천만에 You're welcome. You're welcome. You're welcome. 어떻게 쓰면 될까요? W-E. Welcome만 쓰려고요? W-E. Welcome만 써보세요, 일단. R. Where are ya? Well, ya. Welcome, ya. Welcome, ya. Welcome, 이제 을 소리 다시 얼 소리 납니까? Welcome 해서. Welcome, ya. Welcome, ya. Well. 하고 미리 좀 해오세요. 다음 시간에 CS 합니다. 네. 네, 이번보다 잘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까? 근데 네. 내가 오늘 너한테 뭐라고 했는 이유는 왜다 아예 손도 안 댄 게 있어서 알겠습니까? 이거는 공부하는 태도가 아니야. 네. 됐습니까? 네. 이거는 뭐 하는 태도냐면 장사하는 태도야. 네. 장사꾼들이죠. 아 이건 뭐 팔아봤자 돈도 안 되는 거 그냥 뭐 팔지 말지 뭐 이런 거잖아. 어? 이거 해봤자 되도 않는 거 하지 말지 하고 뭐가 달라? 응? 장사꾼이냐 너? 아니잖아 너 학생이잖아. 어? 끊임없는 도전과 도전을 통해서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